자, 지난 시간에 원리학계 학원에서 오지 어려웠어요. 알겠나? 그날 또는 그날 한 하루 이틀 지나기 전에 열심히 복습했다면 이번 시험에 원리학계 대비 잘된 거고, 시험 기간에 다시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럼 너는 못풀 거야. 그 70번이랑 71번이 나오면 풀겠지만 나머지 4개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게 나오면 못풀 겁니다. 그러니까 풀고 싶다면 오늘이라도 가서, 또는 이번 주말이라도 열심히, 등기 수열 프린트 이번에 줄 거니까 열심히 풀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수업 들은 거다 까먹고 답지 있는 거 대충 뺏겨가지고 풀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원리학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풀어야 하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 한번더꼭그 파트만, 그거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자, 거기까지 했고요. 여기 등기 수열 합과 일반 항사의 관계 여기 봅시다. 자, 일단 그 내용 앞에서도 했지만 SN과 AN과의 관계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자, SN 무슨 뜻이니? 좀더 길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AN은 N번째 항이야. 그쵸? 그래서 SN에서 뭔가를 빼면 얘를 구할 수 있어. SO에서 못 빼면 AO 나와. 그래. 됐나? SN에서 뭐뺄수 있다? 여기서 하나 적은 걸 빼면 누가 나와? 얘가 나온다. 이게 SN과 AN과의 관계야.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걸 꼭 물어봐. 이걸 할수 없는 항이 있어. 여기다 대입할 수 없는 n의 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얼마게? 1을 대입 못해요. 1은 그냥 여기다 1 대입한 거지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식에는 뭐부터 대입할 수 있어?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꼭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푸는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어. SN이 M제곱 플러스 EN-1이라고 돼 있는 이런 거 있어. 자, 수열의 합을 보면 그거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요. N에 대한 1차식이고 상수항이 있어. 그럼 이게 뭐야? 엔에 대한 등차 수열은 일단 아닌 거 알지? 이렇게 있으면 뭐야? 등차 수열이야. 근데 봐봐. 1 대입하면 얼마니? 2. 301이니까 2죠. 2 대입하면 7. 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 자, 마이너스 1 생략하고 갈게요. SN이 N제곱 플러스 EN이라는 놈 갈게. 자, 등차수열이네. 등차수열의 합이죠? 분차 얼마? 2. 이게 분차의 반이라고 했어.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 3. 됐니? 그럼 바로 AN은 몇 N? 2N,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찾을 수 있지. 이해됐나? 됐어? 그럼 봐봐. 이놈과 이놈의 차이. 합을 구하면 얘가 얼마 부족해? 1이 부족해. 항상. 그리고 그게 첫째 항이야. 다시. 얘는 뭐냐면 2n 플러스 1이니까 3, 5, 7, 9, 땡땡땡 가는 놈이지. 이해됐나? 됐어? 근데 이놈은 뭐냐면 얘 있지. 3, 5, 7, 9, 땡땡땡 가는 놈에서 1이 부족한 거야. 그럼 걔가 누구게? 얘가 1이 부족해.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면 둘째 항부터 등차인 놈이야. 그리고 구할 때는 요걸로 구한 다음에 첫째 항에서 얘만 빼주면 돼. 콜. 그래서 뭐냐면은 얘 가지고 SN에서 SN-1을 구하잖아. 그럼 그게 EN 플러스 1이 나와. 계산을 하면, 대입해서 풀면. 됐나? 근데 이게 AN이잖아. 맞죠? 근데 이 식에 뭘 대입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얘는 2 이상만 20인 거야. 그래가지고 1항은 따로 풀죠? 근데 여기 1 대입했더니 얼마 나와? 2 나오지. 그러면 A1이 지금 2잖아. 그럼 이거랑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1항은 다르고 2항부터 등차해요가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풀면 이렇게 나오고요. 1항을 구했더니 3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지. 콜. 말해주고 싶은 건 SN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AN 구할 수 있다. 왜 구해지는지 이해해야 돼요. SO, 그럼 1, 2, 3, 4, 5. 아, 그러면 1, 2, 3, 4를 빼면 5가 나오네. 이런 거. 됐지? 그리고 이 식에 뭐 대입할 수 없다? 1 대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자, 등비 수열의 합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쵸? 공식 어떻게 되니? 그래, 1-R분의 A의 뭐죠? 자, 그 합을 SN이라고 하시면 얘는 1-R분의 A의 1-RN승이야, 그쵸? 또는 쟤네들이 자기가 바뀌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것처럼 조금 일반화 시키려고. SN을 보면은 바로 등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댔잖아. 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봐봐. 이렇게 할 수 있지. 1-R분의 A의 1-RN승이라고 이렇게 써도 그냥 상관없죠. 그래도 이렇게 된다. 1-R의 A 마이너스 1-R의 A의 RN승. 간단하게 말하면 또는 이렇게도 되죠? 이게 만약에 자리가 바뀌어 있었으면 어떻게 돼? R-1의 A의 RN승 되기 R-1의 A의 이렇게도 되겠지. 됐나? 정리한 거야 이렇게 두 개로. 알겠니? 됐죠? 잘 봐. 얘랑 얘랑 어때? 어, 그래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모양이냐면 세모 빼기 세모 아래 n승이거나 세모 아래 n승 빼기 세모야. 그래서 합의 모양만 봐도 등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아, 그 우리 등비수열 처음 배울 때 내가 얘기했지만 자 an이 3 곱하기 2의 n승입니다 라고 돼있어. 등비수열 확실하죠. 곱할 때마다 2씩 늘어나네, 그치? 아, 2씩 n이 올라갈 때마다 20 곱해지는 거 맞잖아. 자, 첫째 항이 3, 공비가 2, 맞아? 틀려? 네. 틀리죠. 왜? 여기 있는 게 항상 공비고 여기 있는 게 항상 첫째 항이진 않아. 예를 들어 이게 2n이었으면 2가 공비가 아니고 4가 공비죠. 맞나? 뭔 소리야? 원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승인데 얘랑 얘를 막 합치고 지지고 곱가가지고 이거를 조금씩 변형시켜줘, 일부러 틀리라고. 알겠나? 그러므로 얘네를 조금 조작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3이고 이게 6이면 여기 있는 3을 하나 여기로 집어넣어서 좀 헷갈리게 만든다. 알겠어?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 내용을 잘 쓰지는 않지만 그냥 나라는 거. 알겠지? 이거는 사실 몰라도 모르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나? 그리고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도 구해보면 지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합의 지수가 들어있으면 등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n승이야. n-1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둘이 똑같고 가운데 두고도 않고 이런 특징이 있다. 근데 얘보다는 중요하지는 않다. 알겠나? 이런 내용 살짝 언급했고 76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호가 달라요. 아니 등비수열의 공식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바뀌겠죠. 자 76번 보시면 SN이 뭐래? 4의 4 곱하기 3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있어. 됐나? 자 그럼 지금 제가 등비수열의 합이야 아니야? 아니죠. 등비수열의 합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4여야 돼. 콜? 4 곱하기 3의 n승 빼기 3 둘이 똑같아야 된다. 됐나? 이 둘이 똑같잖아 이렇게. 알겠어? 이해됐나? 그러므로 얘는 등비처럼 생겼지만 등비수열의 합은 아니야 일단. 그치? 그럼 뭐야?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1항, 3항, 5항, 7항, 9항을 지금 나보고 구하라고 한 거잖아? 됐나? 그래가지고 구할 겁니다. 어떻게? A, N이라는 애를 직접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신다고요? SN에서 뭘 빼? SN-1을 뺀다고. 됐니?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지수 계산이 들어가서 원래는 지수를 안 배우고 하는 건 좀 원래 무리가 있어. 원래 이게 지수 뒤에 있어야 되는 단원인데 이런 게 좀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지수를 어쨌든 우리가 배우긴 배웠으니까 이런 걸 좀 무시하고 넘어가자. 자, SN이 4 곱하기 3의 N승 빼기 1이고요. 여기도 똑같은 거 빼기 1이니까 빼기 1 안 써도 되지? 지워진다고요? 알겠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N-1. 여기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1이 빼도 없어진다고. 알겠지? 묶이네요. 됐나? 중요한 거 묶을 때
작은 수로 묶는 거야? 큰 수로 묶는 거야? 작은 수로 묶는 거죠? 3x 플러스 3x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3x 제곱을 묶어? 그치, 정신 차려야 돼, 알겠어? 이런 거 대충 하지 마, 알겠니? 둘 중에 차수 낮은 걸로 묶는 거잖아, 맞죠? 그러므로 얘 누구로 묶어야 돼? 얘로 묶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4 곱하기 3에 n-1 수로 묶으면 얘 누구 돼? 3. 그리고 얘 누구 돼? 100이 1, 그러니까 2 됐나? 그럼 정리하면 8 곱하기 3에 n-1 쓰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그러면 문제에서 일반항인 거 아니야? ASN에서 SN-1을 빼면 야, A 곱하기 R에 N-1 승이니까 이거 등비수열인데,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이 공식으로 만든 애는 몇 항부터만 적용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항부터는 확실히 등차야. 아, 미안, 등비야. 됐니? 이해됐어? 근데 봐봐, 여기 1, 2 합하면 얼마 돼? 8. 됐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첫 항이 8인지 확인해야 돼. 근데 대입하면 8 아니죠. 얼마야? 12 빼기 1이니까 11이네. 됐어? 그럼 봐봐. 첫째 항이 11이면 이거에 돼 아니면 어긋나는 거야? 어긋나죠?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따로 써줘야 돼. 실제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AN은 11, AN은 8 곱하기 3의 N-1. 어디서? N이 1일 때, 그리고 N이 이상일 때. 됐나? 또는 그냥 A1이 11이라고 따로 써도 괜찮고. 됐니?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에 적용되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알겠나? 그리고 아까 등비의 수열이 합이 아닌 건 사실 이거 보는 순간 알았어. 알겠죠? 콜. 자, 그럼 봐봐. 밑에 있는 77번 보세요. 밑에 77번 봐봐. 어디? 왜? 밑에 77번 봐봐. SN이 뭐 빼기 뭐야?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3이죠? 맞죠? 그거 n승 붙어 있는 거 맞고, 가운데 보호 반대고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 똑같지? 그럼 둘이 그게 뭐의 합이라고?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알겠나? 되죠? 자, 그 다음에 봐봐. 78번도 봐봐. 마찬가지야. 합이 밑에 있는 그걸 만족한데, 그치? 아니, 이건 좀 쏠까야. 자, 일단 우리는 중요한 게 뭐야? SM만 봐도 걔가 등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몰라도 상관은 없다. SN을 통해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면 돼. 그런데 보였으면 좀 빨리 넘어가면 돼요. 알겠니? 그래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이랑 등차수열의 합에 숫자를 조금 더하거나 빼가지고 첫째 항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SM 빼기 SM-1이라는 그 공식은 N이 1일 땐 적용이 안 된다는 걸 꼭 알고 있어라.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항을 따로 골라내지 않으면 이제 틀리게 그렇게 되니까는 신경을 쓰시고요. 자, 밑에 있는 세 문제 다 유사하니까 이거 숙제로 다 풀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리고 오늘부터 할 내용은 이제 수열의 합 들어가도록 하자. 자, 바로 106페이지로 가자. 106페이지. 자, 좋은 거 치니까 조금만 설명하고 끝냅시다. 제일 먼저 시그마 나오죠? 자,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시그마. 시그마. 자, 뭐라고 되냐? 보통 여기 K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A, K가 들어가. 자, 여기는 이렇게 불러. 변수. 알겠니? 변수. 됐죠? 뭐야? 변하는 수고 그 변수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됐나? 그러니까 여기 K이고 여기에 K라고 돼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K만 변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의미냐? K에다가 K에다가 뭐라는 소리야 이거?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 다음 뭐라고? N까지 대입한 다음 뭐 해야 돼? 더한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이렇게 진짜 중요하다. 대박 중요해. 시그마를 보통 그 공식 외우는 거 3개 있어. 그거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절대 아니야. 시그마는 엄빠랑 똑같아. 엄빠. 뭐라고? 엄빠. 엄빠 뭔지 알죠? 시그마는 933이랑 똑같아. 933. 933 뭔지 아니?
부산사. 어, 이거 이거 부산사. 좀 이따 얘기해. 아니, 이거 빨리 갔다 오냐? 너도 나왔어, 아니? 아. 시그마와 SN은 엄빠고 933이고요. 소다도실이고요. 엄빠 933 서다도실 뭐게? 서다도실 몰라? 할 수 없는 사이 지워내지 마. 서다도실 롤 저희 아니에요 저희? 꼭 선생님한테 필요한 거? 응? 아니 시그마는 함축된 표현이야. 줄임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엄빠 933 친구야 오늘 날도 좋고 불타는 금요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족발에 이거 소주 한번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933 이렇게. 아 엄마 아빠 때문에 싸둔다 죽겠어 이게 아니라 엄빠 때문에 싸둔다 지대로다 이거잖아. 야 우리 오랜만에 PC방에 가서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 걸까? 이게 아니라 롤하러 가자 이렇게. 서로 나눠도 실근을 가져요가 아니라 서다두실. 아 그건 아니다. 서다두실 줄임말이라고 알겠나? 시그마는 왜 만든 거야? 봐봐 시그마 왜 만들었죠? 아니 수열의 합을 구할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막 지랄지랄 쓰려니까 이게 너저분하고 짜증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한 마디로 띵 쓰려고 만든 거야. 알겠어? 그러므로 너네가 시그마를 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써있어. 그럼 너넨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라고 읽으면 시그마 문제 어렵게 나오면 못 풀어. 이걸 보는 순간 너네가 느껴야 되는 1번 생각 뭐야? 얘는 뭔가 요약된 또는 줄여진 표현이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너네 머릿속에 얘가 뭐라고 표현돼야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땡땡 AN이라고 너네 머릿속에는 이걸 보는 순간 촥 펴줘야 돼. 그게 안 된다? 그럼 시그마 끝. 오케이? 됐니? 알겠죠? 너네가 항상 앞으로 시그마를 볼 때 이걸 보고 1대2, 2대2, 3대2, 4대2부터 여기 있는 것까지 대입하는 걸 머릿속에 쭉 그리고 아! 이거구나! 이거야.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짓거리 안 하면 물론 나중에는 이게 쉬우니까는 넘어가게 되거든? 쉬워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스킵해. 근데 그 단계가 아닌 이상엔 무조건이야. 알겠어? 그거 쌩까고 넘어가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손도 못 댑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거 봅시다. 그거 보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가자. SN과 시그마와의 차이점. SN은 수열의 합이란 소리고요. 몇 항부터? 1항부터. 시그마의 차이점. SN보다 좀 더 자유로워. 자, 시작하는 항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너스여도 돼.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수열의 항이라고 생각을 물론 우리가 하지만 지금 그 11번의 두 번째만 봐도 시그마 K가 얼마부터야? 0부터 19까지거든. 그럼 0항이라는 거 있어 없어?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수열이 아니라 지금 그냥 식인 거야. 식. 이해됐나? 그리고 좀 더 이쁘게 얘기하면 함수인 거죠. 그 뒤에는 함수에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이렇게 함수 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므로 시그마는 함수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표현인 거죠? 꼭 수열이 아니라. 됐나? 대신 1부터라고 하면 또 수열의 역할도 하는 거지. 됐나? 그러므로 수열보다 안에 좀 그 쓸 수 있는 재료가 좀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표현법이 조금 더 그 자유롭다라는 게 시그마의 좀 다른 점. 같은 점은 뭘까?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를 싹 다 더한다라는 건 같아. 그러므로 SN이라는 게 1부터 N까지라고만 돼 있으면 요거는 SN이랑 같은 표현인 거 맞죠? 됐나? 근데 1이 아니라 다른 애면 쟤를 S로 표현할 수는 없다. 둘 중에 뭐가 좋습니까? 둘 다 좋아. 그러니까 문제에 맞춰서 원애한테 필요한 표현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앞으로 더 많이 볼 표현은 있고요.
왜냐면 이게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럼 보자. 11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2K 마이너스 1 그게 뭐야? 2K 마이너스 1 뭐라고 읽어야 돼? 아니 2K 마이너스 1 뜻이 뭐냐고. 처음 봐. 홀수 아니야 홀수. 야, 수학이 뭐 별거냐. 뭔가 너네한테 그 수학의 진리를 얘기하라고 하지 않아. 이 보이는 그대로를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요. 그거 못하는 것도 어쨌든 실력이야. 알겠나? EN-1이나 EK-1을 보자마자 홀수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애도 있고요. 뭘 말하는 거지? 라는 애도 있어. 원래 똑같은 물음도 왜 너네 영어하다 보면 it이라고 돼 있다고 항상 그것이라고 읽진 않잖아. 문제마다 그 it이 가르치는 게 분명 다르거든. 마찬가지로 문맥적으로 지금 너네가 해야 되는 거 잘 들어. 수열에 합을 구하고 있다 지금. 맞니? 그러므로 그 수열의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시그마 공식 쓰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래서 2K-1의 제곱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 2K-1 먼저 본 거야. 알겠니? 그래가지고 2K-1이 뭐다? 그러므로 2K-1의 제곱이 너네 눈에 10으로 보였다면 아직 멀었고요. 홀수의 제곱이구나라고 보였으면 잘한 거고요. 알겠니?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2K 뭐야? 그래서 걔는 뭐야? 짝수의 제곱. 그럼 잘 봐. 홀수의 제곱이랑 짝수의 제곱 합치면 그냥 자연수 제곱이네. 헐. 아, 그럼 그냥 두 개를 더하라는 소리는 따로따로 구하라는 소리가 지금?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이거 확인만 하자. 몇 번이야? 11번. 자, 시그마. K가 1부터 19까지죠? 20까지네. 20까지 2K-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시그마 K가 0부터 19까지 2K의 제곱. 자, 한 개 몇 개? 자, 그래서 0부터면 사실 수열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수열이라고 말할 거야. 앞으로 몇 개? 이거는 20개 맞죠? 0부터잖아. 20개. 20개 20개네. 자, 얘는 맨 첫 항이 뭐의 제곱이야? 1의 제곱부터 맨 끝 항이 뭐의 제곱이죠? 39의 제곱. 됐니? 자, 얘 맨 첫째 항이 누구셔? 0. 그 다음에 맨 끝 항이 누구셔? 누구? 38의 제곱. 됐니? 자, 두 개 더하면 뭐부터 뭐까지의 제곱이야? 1부터. 그래서 시그마 뭐라고 쓸 수 있어? K가 1부터 39. 까지 K제곱이라고 바뀌는 거죠. 이해됐나? 항상 얘기하지만 시그마라는 애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뭔가 요약된 표현이므로 이 요약된 표현이 펼쳐졌을 때를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수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규칙 찾기야. 그거를 건너뛰고 어? 나 시그마 K제곱 외웠어. 6분의 그거. 동의, 어?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오케이. 쩌자작 같다. 이건 아니야. 물론 답은 같죠. 그러나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냥 너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나? 강조하고 싶은 거를 계속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우리 외워야 되는 거 세 개 있어요. 안타깝지만. 첫 번째. 이거 묶어서 제곱한 건데. 어디? 11번. 여기 5번. 보기 5번? 이건 똑같은 거예요. 다르죠? 이건 잘 봐. 5번 이렇게 할게요. 1부터 39까지 더한 걸 제곱한 거죠, 5번은. 그러니까 제곱, 제곱, 제곱한 걸 더한 거랑은 다르지. 네. 1부터 39까지 먼저 더한 거야, 얘는.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한 거고 얘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따로 제곱한 거잖아. 다르지, 걔네 둘은. 들어맞춰 어? 야, 시그마는 무슨 뭐라고? 자유롭다고 표현이. 그러니까는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건 아직 설명 안 한 거야. 보기 없으면 보기에 맞추면 돼. 알겠지? 봐봐 일단. 자, 그래가지고 일단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거 뭐 있어? 보기 없는데요?
K가 1부터 N까지 K 먼저 갑시다. 일단 이거 보되오면 상등신. 자, 1항부터 N항까지 우리는 보통 여기 있는 걸 일반항이라고 부른 읽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럼 K, Y, A, N이 K, A, N이 N이니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그렇죠? 공차가 얼마인? 1이니. 그렇죠? 1, 2, 3, 4잖아. 그리고 항이 몇 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읽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 됐나? 첫째 항 얼마? 끝 항 얼마? 자,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1이고요. 항은 몇 개? 를 N을 곱한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누지? 이거 모델은 꺼둬야 돼, 그냥. 이거 외웠다고 자랑하지 말고 제발 이거 모델은 꺼지는 거. 됐나? 그래서 예를 들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N 3K-2라고 돼 있는 거를 너네 보고 계산하라고 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를 외운 새끼들이 어떻게 푸냐면 대박. 이렇게 돼. K가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야. 맞지? 자, 2분의 N에 N-1이기 N 플러스이기 때문에 N은 2분의 일단 3이고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시그마를 잘못 배우는 전형적인 방식이야. 알겠어? 자, 이거 봐봐. 무슨 수열이라고? 몇 항부터? 몇 항까지? 그럼 첫째 항이 얼마지? 1. 자, 그 다음 마지막 항은 얼마야? 대입하면? 둘이 더하면 29네. 항이 몇 개? 이렇게. 그리고 걔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수열의 모든 문제는 규칙을 찾기 위함이고요. 시그마가 나오면 이거를 펼쳐졌을 때 얘가 무슨 모양인지를 떠올려야지 직접으로 접근하면 돌아가는 거야. 이건 최후의 방법이야. 알겠나? 됐죠? 자, 어쨌든 요건 됐나? 그래서 지금 배운 것처럼 시그마 K가 3부터 N까지 2K-1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배운 거 안 배운 거? 배운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을 가르친 거야, 지금 시그마로. 첫째 항이 얼마죠? 5.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얼마죠? 이거 3. N번째 항은 얼마죠? 2N-1이지. 그럼 5랑 더하면 2N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됐나? 자, 그 다음에 항수 잘 따지자. 몇 개죠? N-1. 똑바로 해야지. 항상 어떻게 세? 1부터 N까지로 세고 몇 개 빠져나를 따지는 거야. 1부터 N까지가 N개죠. 몇 개 빠졌어? 그래서 N-2. 알겠나? 항수는 N-2. 괜찮죠? 그리고 걔를 무조건 뭘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공식 외우는 게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등차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배운 거야, 얘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좀 바뀐 거 이딴 식으로 제발 풀지 말고 등차수열로 풀어. 물론 숫자가 좀 크거나 지저분하면 그냥 따로 푸는 게 편할 때도 있어. 그건 최후의 방법이라고. 알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K 말고 뒤에 있는 거 얼고 K의 얼마? 제곱 배우죠, 그죠? 자, 증명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로, 좀 학교에서 쌤들이 강조를 하거나 서술형으로 낸다고 하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해. 그러니까 얘는 결과만 좀 똑바로 외우도록 해라. 자,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죠? 요거는 좀 똑바로 외우도록 합시다.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알겠나?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시그마 그거 외워. 외워라. 이번에 닥치고 외우면 돼. 알겠지? 그리고 야, N이 아니고 예를 들어 2N이면 여기 2N, 2N, 2N 넣으면 되는 거 알죠? 이거 똑바로 외워라. N-3이면 N-3, N-3, N-3 넣으면 돼. 당황하지 말고. 자, K가 1이고 N이고 K의 3승은 어떻게 돼? 이거의 제곱이죠? 나는 사실은 이거 두 개는 외울 거 없어. 얘만 똑바로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니까는 요거 3승까지 기억을 합시다. 됐나? 자, 그 다음에 4번.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자, 요거 잘 봐. 자, 1 대입하면 a. 2 대입하면 얘는 같은 숫자가 쭉 있는 거죠. 상수함수 같은 애야. 그게 몇 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 N. 알겠어?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20이 된 거지?
우리 이거 제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면은 이거 9 곱하는 거 아니야. 몇 개인지 파악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요건 필기할게. 5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 이거 두 개 따로따로 더하면 되죠?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그치? 이게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맞죠? 네. 됐나? 근데 이게 통보다는 모양이 이뻐. 그래가지고 잘 나오더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도록 하세요. 하나. 알겠나? 이거 두 개 통보한 게 이거야. 근데 모양 이쁘지? 자주 나와. 알겠나? 요거 정도 나오면 빨리 하고. 근데 여기 앞에 2가 붙거나 3이 붙으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구해야 돼. 알겠나? 요놈 하나 정도는 따로 외워놔. 중요하니까. 잘 나와요. 저 정도? 저 정도? 근데 어디에 2가 붙거나? 아니,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K가 아니라 뭐 K제곱 마이너스 K라든지 K제곱 플러스 2K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K만 되니까. 통분하기 귀찮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외워놔. 그리고 딴 게 나오면 통분 직접 하시고. 그럼 따로따로 그렇게 나오면은 그치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해야 돼. 지금 얘는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한 거를 합친 게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지금 하나 배운 거야.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봅시다. 없어? 들어가지 못했어. 아 잠겼어? 아 진짜 왜 안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하나 보자. 짧아.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는 거를 시그마로 표현해보자. 준영이 해봐. 시그마. 자, 공부 열심히 하는 은별이도 한번 해볼래? 다른 거 해봐. 이거 말고. 다른 거. 이 말고 다른 답으로 해. 아니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해 보라고. 이거 말고 딴 표현. 할 수 있는 사람 해볼래? 어떻게 시그마 K는요? K는 0 4까지 4까지 K 플러스 K 플러스 2까지다. 다시 시그마는 표현이 어떻다고? 자유롭다고. 얘를 몇 번째 항이냐고 설정하는 건 누구야? 너야 너. 그치? 그래서 지금 준영이가 이걸 할 때는 얘를 몇 번째 항으로 본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본 거야. 근데 나 같은 이상한 사이코가 나오면 1을 나는 몇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난 이걸 네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이해돼? 그래가지고 1이 네 번째 항이야. 그러면 이거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6, 7, 8이니까는 저기 나와 있는 건 시그마 K가 4부터 8까지야. 근데 그러면 이제 일반항이 K가 아니죠. 됐나? 공차가 얼마니까? 1이니까 앞에는 K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을 봤더니 1이네요. 맞지? 그럼 4 대입하면 1이어야 되지? 그럼 뒤에 마이너스 3이라고 되겠네. 됐나?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들이 같고요. 같은 거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얘네 둘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요. 숫자를 시작과 끝을 꼭 1항이라고 쳐박아둘 필요가 없이 마이너스 900항도 돼. 함수만 똑같이 맞추면. 단 그딴 짓을 하면 뒤에 있는 10이 어떻게 돼?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과 간 애들은 뒤에 가서 또 나와. 시그마 말고 인테그랄이라는 적분에서 또 나와요. 지금 내가 이런 행위를 이렇게 얘기해. 시그마의 평행이동. 뭐라고? 시그마의 평행이동. 잘 들어. 자 K를 잘 봐. 1부터 5라고 돼있지? 1부터 5라고 돼있죠? 가는 게 아니고 5라고 돼있지? 이렇게 바꾸면 1부터 5가 어떻게 평행이동 돼야 이렇게 돼? 마이너스로 한 칸 가면 이렇게 되죠. 1부터 5가 마이너스로 한 칸 가면 0부터 4가 되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K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K 대신 뭐 대입해? K축으로, X축으로 마일만큼 가면 X 대신 뭐 대입해? 어? 아, X축으로 마일 가면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하잖아. 평행이동 바꿔보냐?
배? 대칭이동, 평행이동, 뭐지? 이러면 안 돼. 알겠어? x축으로 한 칸, x 대신 뭐 대입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칸 그러면 어떻게? 그거야, 알겠어? 됐나? 지금 내가 하는 게 뭐라고? 시그마의 평행이동이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대박인 거야, 알겠어? 그럼 k축으로 얼마큼 갔으니까? 그래, k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 k는 k 플러스 1이 된 거야, 알겠어? 됐나? 이해되죠? 마찬가지야. 이거 봐. 0부터 4를 4부터 8로 바꿨지. 그럼 몇 칸 움직인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4가. 그리고 밑에 것만 보면 되죠? 그럼 플러스 4 이동했으니까 K 대신 뭐 대입해야 돼? K-4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됐나? 알겠니? 시그마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고. 근데 평행 이동이 가능한 건 내가 항공호를 멋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의 결과야. 그러니까 결과만 딸랑 외우지 말고 왜 됐는지 이해하시고. 알겠나? 그래가지고 아까 수민이가 답이 없다고 나는 따졌잖아. 근데 이게 시그마의 그 시작항과 끝항을 바꾸면 있을 수 있다고요. 알겠니? 확인하자. 자, 1번 먼저 갈게. 0부터 38까지 K제곱이라고 썼어. 이해됐나? 그러면 딱 보면 아닌 거 알지? 됐나? 걔는 XK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근데 식이 변함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므로 1번을 일단 꺼지고요. 2번 보자. 2번 보니까 아직 모르겠네. 그러므로 해봐야겠다. 요거를 어디로 이동해? 마이너스 한 칸 이동하면 일단 그 범위는 같죠? K 대신 뭐 대입해야 돼? K 플러스 1이니까는 2번 맞네요. 됐나? 이해되지? 자, 그러므로 그 시그마는 너네가 편한 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어야 돼. 알겠나? 되죠? 17번 보자. 눈으로 풀겠습니다. 자, K4승 플러스 3과 K4승 플러스 4라는 놈 있어. 맞지? 그리고 하나 더. 요거 봐봐. 요거 봐봐봐. 요거 봐봐봐. 요거 봐봐봐. 자, 1 대입하면 뭐야? 1의 제곱 플러스 1. 2 대입하면 뭐야? 2의 제곱 플러스 2. 3 대입하면 뭐야? 3의 제곱 플러스 3. 그럼 잘 봐.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봐도 돼, 안 돼? 되죠? 그러므로 시그마는 전개가 아니에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시그마 3K라고 쳐보자. 그럼 첫째 항은 3, 둘째 항은 6, 셋째 항은 9, 3 묶어내도 돼, 안 돼? 된다. 안에 있는 실수배 꺼내도 된다. 이런 거 되지? 자, 더하기 빼기 상관 안 하고 더하기 빼기는 찢어도 돼. 단 곱하기는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보자. 아니, 숫자리가 잡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라고 해볼게. 자, 1항 뭐야? A1, B1, 2항 뭐야? A2, B2, 3항 뭐야? A3, B3. 그럼 그거를 내가 A, B 따로 하고요. B끼리 따로 한 다음에 곱하면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알겠니? 이게 같아? 같다고 하면 상구야.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찢을 수 있어? 없어? 이거 시그마 A 곱하기 시그마 B라고 하면 돼야 돼? 그건 안 돼. 그러다 뭔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는 막 찢어도 된다. 알겠죠? 실수만 빼도 된다. 알겠니? 그 정도 기억하고 실수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내가 계속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너네가 시그마에서 공식 3개를 외우잖아. 또 이제 내가 추가로 하나 정도 외우라고 했잖아. 방기도 요건 써라. 5번 외우면 좋아. 자, 그래가지고 쟤네를 갖다가 외우는데 이게 시그마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시그마 문제 앞으로 못 풀어. 알겠지? 시그마는 뭔가의 줄임말에 대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너네한테 규칙을 찾게 하는 어떤 수단이고 좀 이제 자유로운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너네가 변형 같은 게 가능한데 그런 거를 간과하고 그냥 풀면 접근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라고 지금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안에 여러 개 있는 거를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그때는 더하기 빼기만 된다. 그리고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찢을 수 없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풀러보면 돼. 알겠지? 자, 지금 17번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가지고 17번 같은 거 K4승과 3 그리고 K4승과 4를 다 따로따로 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니?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K4승 볼게. K4승이라는 항에 뭐부터? 0번째 항부터. 0번째 항이란 말 없지만 그냥 쓰자고 했어. 0번째부터 100번째까지지. 뒤에 봐봐.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야 뒤에는. 근데 걔네를 빼네요. 그럼 몇 번째만 남아?
012 남죠? 012. 뭐 남아? 0의 사승, 1의 사승, 2의 사승. 됐나? 그거 앞에 있는 거 남고요. 자,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몇 개 나와? 100개라 그러면 이제 자기 뺨 때려라. 몇 개 나와? 101개 나오죠. 4는? 자, 101부터 100까지가 100개고요. 1부터 2까지를 뺐지. 그러므로 98개 되는 거, 이런 거 똑바로 잘 해야 돼. 그러므로 4는 몇 개 나와? 그래서 3 곱하기 101이 앞에 나오고요. 4 곱하기 98이 뒤에 나오지. 됐니? 자, 계산은 너네가 스스로 하면 되겠죠. 자, 말해주고 싶은 건 하나하나 따로따로 봐도 되시고요. 이거 가지고 공식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지? 펼쳐졌을 때의 느낌을 좀 찾아가면.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에 있는 16번 같은 거 볼 때, 자, 일단 AK, AN이라는 거의 합과 BN이라는 거의 합을 줬지. 3이랑 7로. 근데 지금 밑에 봤더니 그 AK, BK, 그 다음 E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시그마 따로따로 전개해서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되므로 이런 거 되게 쉬운 문제다 라는 거를 알려준 거고요. 자, 18번 별표. 많이 나오는 문제고 중요하고 재밌는 문제기도 하고. 자, 수열이,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를 쓸 거기 때문에 꼭 AN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XN이라고 줘도 되는 거예요. 약간 함수처럼. 거기 봤더니 X1, X2, X3, X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XN까지 있고요. 얘네는 뭐라고 돼 있어? 마, 2, 0, 3 중에 하나를 받는데. 근데 그들이 규칙을 갖는다고 돼 있진 않죠. 맞니? 그러므로 마이 0, 3, 마이 0, 3, 마이 0, 3 이게 아니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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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3, 마이 0, 3, 맘, 3, 3 엄마, 아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막 이것저것 껴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보자. 그걸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된대? 그럼 잘 봐. 아이 영상 중에 걔네가 몇 개가 있고 그들이 누가 더 많은지 지금 아직 알 수 있어? 없어? 저 왜냐면 이게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맞지? 근데 뒤에 있는 히트가 그게 중요한데 그 밑줄 치자. 제곱한 거 싹 더했더니 얼마 된다? 74. 제곱한 거 싹 더했더니 뭐가 돼? 74. 그럼 잘 봐. 2 제곱한 거 얼마니까? 4고요. 그 다음에 뭐냐 3 제곱한 거 얼마니까? 그러면은 얘의 개수를 A, 얘의 개수를 B라 그러면은 4A 플러스 9B가 얼마인 거야? 74인 거야.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AB는 무슨 수? 자연수? 정수죠? 0이어도 되잖아. 마이가 없어도 되죠. 그치? 걔네 중에 하나를 받는다고 그랬지 꼭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정수가 맞지. 정확히 말하면 0 이상인 정수죠. 됐나? 근데 보니까 하나가 0이면 이거 안 되지. 4의 배수도 아니고 9의 배수도 아니니까 분명히 같이 있을 거야. 됐나? 지금 내가 여기 쓴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AB가 정수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원래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하나 더 있어야 하지만 저들이 정수라는 특별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 수 있다. 됐니? 그러면은 9에다가 숫자 한번 넣으면서 천천히 가봅시다. 74는 9의 배수 더하기 4의 배수로 쪼개야 돼. 됐나? 그럼 사실 이거는 여러 번 해보면 되지만 뭐가 보이냐? 36 아니고요. 18, 56? 18, 56 되네. 56 더하기 18이구나. 맞나? 이해되죠? 9가 몇 개? B는 두 개, 그리고 4는 몇 개? 14개. 자, 딴 거는 뭐 안 되겠죠? 됐나? 그럼 확인해보자. 자, A가 14인데 A가, A라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 2가 몇 개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그치? 그리고 B는 3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 아, 미안해. 잘못했다. 딴 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쏘리. 쏘리다.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28이고 이거 다 더하면 6이지. 그러면은 그거 다 더했을 때 8 나와 안 나와? 아, 그럼 A의 비중을 좀 낮춰야겠네. 됐나? 요 미안해. 내가 너무 앞서갔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56 더하기 18이 아니라 얘가 좀 커야 되네. 됐나? 근데 봐봐. 지금 여기서 느껴야죠. 1부터 다 대입할 셈이야? 아니죠. 이 숫자가
1로 넘어갈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1로 넘어가는 숫자는 4의 배수인데 여기 있는 수는 9의 배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 넘어갈 수 있어? 36 넘어갈 수 있네. 뭐 더하기 뭐도 가능해? 20 더하기 54도 가능하네. 됐나? 맞죠? 근데 아마 요거 말고도 안 될 것 같네요. 자, 20은 4가 2가 몇 개인 거야? 얘는 A가 5개, B가 6개인데 5개라는 말은 마이너스 2가 5개란 말이고 얘는 3이 6개란 말이죠. 마이너스 10이랑 18이니까는 8 나오네. 이해됐나? 아, 그러니까 요 놈이 있다. 그리고 또 36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수는 될 수 없잖아. 되니 요 두 개만 되는데 얘는 모순이 생기네. 자,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건 뭐야? 3승식할. 잘 봐. 하나는 마이고, 그럼 내가 이거 두 개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0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3승에서 0은 더해져 안 더해져? 그러므로 얘네만 있으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마이 3승하면은 마이너스 8이니까 그게 5개, 마이너스 40. 3을 3승하면 27이니까 그게 6개. 해가지고 걔네 곱한 거 싹 더해주면 답이 있겠죠. 괜찮다. 요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고 마일 0일 뭐 이런 것도 나와. 그러니까는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나오면 경험해 두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좀 잘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 합시다. 22번. 왜 이렇게 결과? 답? 아니 그 마지막 구원만 하는 것처럼. 아니 마이너스 2가 5개, 3이 6개야. 근데 거기 있는 애를 다 3승에서 더하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10을 3승하고 18을 아니 네. 아 걔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몇 개 들어있다고. 그래 마이가 5개 있는 거야. 몇 번째 항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3이 몇 개인 거야. 그래 이게 뭐 구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여섯 개인 거야. 이게 다섯 개고. 네. 됐나? 3승에서 더하라고 하잖아. 다 3승에서 더하면 되지. 알겠나? 야, 3승에 시그마 쓰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야, 시그마 나오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 제발.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거를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어떤 그 뭐냐, 얘는 뭘 써야 되지? 이딴 생각하면 못 풀어요. 알겠나? 그러니까 시그마가 뭘 말하는 거면. 그래서 하다 보면 아, 그래도 0이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얘가 몇 번 항인지도 중요하지 않네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문제를 답을 내는 와중에. 자, 그 다음 2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아, 참 요것도 지수 아직 안 배웠잖아. 그냥 하자. 배웠으니까. 알겠죠? 물론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 시험에 나오겠죠? 지수 배우고 나오니까. 갑시다. 자, Y는 2의 N승이라는 X승이라는 놈이 있어. Y는 2의 X승. 자, 이 지수함수는 갖다가 지수함수는 배우지도 않잖아, 이런 옆에도. 네. 그냥 할게요. 0 대입하면 얼마? 뭐 0이야, 1.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점점 커지지? 됐나? 자,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0 넘어, 0보다 작아져, 안 작아져? 안 작아져. 그래가지고 얘는 이런 곡선이 돼요. Y는 2의 X승은. 됐나? 자, 근데 거기다 뭐하래? 아, 그리고 이거는 그리지 않아도 사실 뭐 풀 수 있긴 있어. 거기다 뭐하라 그러냐면 X는 N이라는 애랑 2의 마이너스 X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지수를 알아야 돼요. 아 진짜 이런 문제를 왜 넣어놨어? 지수 배우지도 않는데 아직. 자, 2의 X승이 있고요. 2의 마이너스 X승은 얘를 무슨 대칭한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무슨 대칭한 거야? Y축. Y축 대칭한 거니까 걔는 이렇게 생겼겠지? 됐나? 그리고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겠죠? 됐나?
자, 근데 x는 n이라는 놈인데 n이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x는 n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으면 이게 x는 n이 되면서 결국 n을 대입한 값이 됩니다. 됐나? 그러면은 요 점에서 x에다가 n을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y값이 2의 n승이 될 거고요. 얘는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n승이 될 거거든. 맞나? 근데 걔네 가지고 하라는 게 뭐냐면 pn qn, r, r에는 n-1,0이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얘가 n-1이고 이렇게 된 게 x는 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pn이 얘고요. qn이 얘라고 치면 rn은 얘는 거지. 됐나? 자,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잘 봐. 이게 밑변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높이는 1이죠. 됐나? 그러면 이거 선분의 길이는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 2분의 1 한 게 삼각형 넓이다라는 거 됐니? 맞아? 그리고 그거를 문제에서 SN이라고 했죠. 됐나? 맞지? 자, 그랬을 때 너네 보고 여기다가 뭐 하래?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라고 하네. 됐나?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라고 하네. 맞지? 그럼 확인합시다. 그럼 내가 이걸 정리를 하면 시그마, 자, 2분의 1 같은 거 밖으로 뺍니다. 자, K가 1부터 10까지 가고요. 2의 M승이고, 떼는 사람은 이걸 따로 쓰는 게 낫겠지? 마이너스. 여기도 2분의 1부터 있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의 마이너스 M승은 센스 있는 사람은 2분의 1의 M승이라고 바꿔도 괜찮죠? 맞니? 이렇게 이걸 푸는 거네. 그리고 잘 봐. 뒤에 있는 수의 일반항이죠, 지금. 1대입, 2대입, 3대입 했더니 무슨 수열이야? 그래서 이건 등비수열에 됐니? 자, 첫째 항이 2구요. 그 다음에 항수는 10개지. 그리고 공비는 2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정리하면 앞에 2분의 1이 있었고. 자, R-1 하면은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201. 자, 첫째 항은 2구요. 그 다음에 2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지금 106페이지, 아니다, 107페이지 하고 있다. 자, 2분의 1에 얘는 1-r로 하는 게 편하지. 1-2분의 1 하면 차이가 없어? 일단 보자. 자, 1-r하면 얼마? 2분의 1, 2분의 1 밖으로 빼면 2, 그쵸? 자,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1의 10승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뭐 계산만 하면 되겠죠? 이거 1이고 이거 없어지고 2의 10승이 1024죠? 앞에 있는 건 1023. 그 다음 이거 없어지고 얘가 1024승 아니 미안 1024분의 1이니까는 1024분의 1023 그리고 2분의 1 있으니까 마이너스 569지 같아. 2048분의 1023인데 문제가 뭐 시키냐? 아 그냥 이거 지수로만 했구나. 그러면은 그냥 뭐야 이거 지수로 돼 있으니까 굳이 계산하지 말고 정리하면 이게 2의 10승 빼기 1이죠? 같이 이게 2의 10승 빼기 1이잖아 이거 정리한 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여기다 쓸게. 2의 10승 빼기 1 나오고 요놈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10승 이렇게 되겠네요. 11승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래가지고 2의 10승 나오고 2분의 1의 11승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맞지? 계산만 하면 답은 2번 되겠네. 그 계산은 그냥 대충 너네가 해. 이거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식 세우는 거가 중요하지. 뭐 나중에 등비수열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뭐 하면 되잖아. 일단 그거는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자. 시그마 뒤에 이제 너네가 있었으면 하고 바래야 되는 거는 딱 세 종, 네 종류야. 첫 번째 1차, 2차, 3차 마지막으로 지수.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됐니? 그러므로 너네는 뒤에 K나 K제곱이나 K3승이나 뭐의 K승 이런 애들은 공식으로 풀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공식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죠? K4승 무조건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로그 대입이야. N분의 1 대입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배우지 않은 놈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풀러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고 당연히 그거를 정리하다 보면 뭐가 발견되는 거야? 규칙이 발견되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그래서 부분 분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여기서 1이에요? 어. 그건 알고 있어.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 실제로는 아직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루트 2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봐봐 23번 보자. 보자. 그다음에 칠판에 안 쓸 테니까 빨리빨리 적을 거 있으면 적어.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맞나? 그럼 그 표현에 한해서는 SN이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잖아. 그럼 뭐의 합이야? 그래서 AN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공차가 얼마? 2. 그러니까 2N이죠. 됐나? 자 첫째 항이 얼마지? 그러므로 2N 빼기 얼마? 2N 빼기 3. 됐니? 됐어? 4. 2N 빼기 4. 됐나? 자 그래가지고 AN이 EN-4지. 근데 뒤에 뭐 구하래? A, E, K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래잖아. 그럼 N에다가 EN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4N-3N. 맞니? 그럼 거기다가 K 곱하면 4K제곱-4K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배우자. 아까 쌤이 뭐 가르쳤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 잘 나오니까 이거 외워두면 좋다고 했죠? 이거 뭐였어? 3분의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죠? 이거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지금 나온 게 4N 4K제곱 마이너스 4K잖아. 오케이? 그럼 4로 묶어내면 K제곱 빼기 K잖아. 맞죠? 야 계산해. 자 26번 보자. 자 시그마끼리 더하고 뺄 더하거나 합쳐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조건이 있어. 합칠 때는 엄마 아빠 똑같아야 되죠. 지금 맨 앞에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10인데 뒤에 건 그래도 합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근데 합치려면 걔를 뭐라고 해줘야 돼? 1부터라고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내가 2를 1로 바꾸기 위해선 거기다 1항을 추가해준 거잖아. 그럼 뒤에다가 누굴 빼주면 돼? 1부터 10으로 바꾸면 뒤에 거에 1항을 추가한 거잖아. 이해됐나? 그러면 추가한 거를 다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밖에다가는 빼주면 돼. 그러면 K를 1로 바꾸는 순간 1항이 얼마니까? 대입할 수 있죠? 1 빼기 1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그럼 첫째 항이 1이지.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뒤에다 얼마 빼주면 돼? 그냥 그 시그마 밖에다가 빼기 1 해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둘이 합치면은 분모가 같지? K3승 플러스 1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랑 약분 떨어지면 K 플러스 1만 남는 것도 알지? 자,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 합하고 거기다 1 빼면 답이 나오겠지. 됐나? 자, 뒤에 거 쉬었다가 풀도록 합시다. 자 받아간 거 월요일까지 잘들 풀어오시고 그다음에 아까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좀 더 마음 자세를 좀 더 단단하게 가져. 이거 오늘 하나씩 다 가져왔는데 이거 남의 안 들어요 진짜. 그리고 뭐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다니란 말이야. 집에 들렸다가 못 들릴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해야지.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늦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알았어.
이제 끝났어요, 학교도. 알았어, 나한테 짜증내지 말고. 저도 철두철미 해야죠. 그리고 책이 없으니까는 미리 복사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런 것도 수업 없고. 시간이었다. 아니, 그 전에도, 어쨌든, 여튼, 그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원래 해야지. 항상. 나도 뭐 항상 그런 편이야. 내가 예를 들어 뭔가를 못하면, 아이, 난 못할 수밖에 없어! 가 아니라, 좀 더 뭔가를 움직였으면 됐는데, 이런 생각을 나도 하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 나도 혹시 책은 못 가져오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나도. 근데 나는 이제 또 그런 점을 못했으니까 또 나도 나름대로 이제 반성을 하는 거고, 또 상대는 또 자기도 자기 실책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생산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서로. 오늘 전화 와도네. 응? 오늘 전화 와도네. 아니 안 오는 게 정상이지 일하는데. 전화하지 말라 그러지 나도. 일하는데 전화하면 노매너죠. 이제 술 먹고 이러면은 친구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잖아. 그냥 막 전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술 먹고 있다는 거예요. 먹자고. 자 봅시다. 26번까지 했고요. 26번에서 중요한 점은 그 K가 2라고 돼 있는 거 놓치면 훅훅 가는 문제니까 이런 거 신경 잘 써야 됩니다. 자 그럼 B. 28번 불자, 28번에 별표 하나 줄게요. 자, 28번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메모할게. 변수와 상수를 구분할 것. 변수와 상수를 구분할 것. 자, 예를 하나 들어주면, 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OK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외운 거지만 시그마를 그렇게 공식적으로만 공식답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자 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고 1항부터 5항이니까 등차의 합이랑 같죠? 맞나? 이해되지? 그럼 우리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면 첫째 항은 5고요. 끝항은 얼마야? 25네. 둘이 더하면 30이고 항수는 5고 얘를 2로 나누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5, N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죠. 자 똑같이 2분의 5 곱하기 30이라고 쓰면 돼? 안 돼? 되지 않는다. 이유는 변수는 K인데 여기 있는 건 K가 아니라 N이니까. 그럴 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상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그럼 1 대입해도 얼마? 2 대입해도 얼마? 그러므로 얘는 그냥 25N이라고 써주면 되죠. 됐니? 자, 조금 더 하나만 더 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K라고 돼 있다. 어? 쌤 이거 자 N 여기 있네요. 그쵸? 변수인가? 그렇지 않다. 얘가 변수야. 알겠니? 자,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얘는 그냥 밖으로 빼는 애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n을 밖으로 빼면 2분의 n 플러스 1이죠? 맞지? 그래가지고 2분의 n제곱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된다. 알겠나?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있는 거 말고는 다 그냥 병신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현혹되지 말고 밖으로 빼면 됩니다. 여기 있든 말든 상관없지. 이게 n이 아니고 k 뭐 m이어도 상관없고요. 알겠니? 자 그런 걸 좀 28번에 별표 썼나? 어 28번 그렇죠? 자 그럼 뭐라고 써있나 봐도 시그마가 3개야. 첫 번째 시그마는 어디부터냐? j부터 j가 1부터 n까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괄호 하나 쳐져 있고요. 네. 응? 저기 왜 제곱 여기 n이 있는 게 들어가잖아. 자 그래서 i가 1부터 j까지 는 i가 1부터 j까지 그리고 마지막 거는 k가 1부터 i까지 k가 1부터 i까지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12가 들어가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시그마가 3번이니까는 3번 연속 푸는 거고요. 변수가 계속 변하는 거에 주의합시다.
자, 맨 처음 시그마는 일단 K가 1부터 I까지인데 변수가 들어있지 않지. 그러므로 1을 대입해도 12, 2를 대입해도 12, 계속 10이네. 그럼 12가 몇 개인지만 파악하면 되죠. 몇 개야? I계죠. 1부터니까. 요거 1 아닐 때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이거 상수라고 무조건 부리 때 곱하지 마. 계속 똑바로 확인해야 돼, 항상. 자, 그랬을 때 12가 I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그마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있으면서 12i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12i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나? 자, 12i라고 바꾸고 봤더니 이제 이 변수가 여기 있네. 근데 1 대입했더니 12, 2 대입했더니 24니까 요거 등차수요. 요거 뭐 1차식이니까 보는 순간 알죠? 자, 1부터 i까지니까는 얘는, 자, 1부터 j까지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합과 같고 그냥 2분의 n, n 플러스 1이랑 같죠? 그리고 사실 변수가 n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그거잖아 라는 의미로 2분의 n에 그거지 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는 12만 밖으로 빼주면 12 맨 앞으로 뺄게요. 그러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가 일단 남아있는 거고 요 놈은 이거 12 뺐을 때 2분의 j의 j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됐나? 그래가지고 2분의 j의 j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됐나? 자, 그 다음에 이거 땡큐게 땡큐인게 아까 외운 그거죠? 아까 외운 그거지? 이거 n제곱 k제곱 플러스 k는 통분하면 1뿐이니까 외우라 그랬잖아.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였죠. 그게 k제곱 빼기 k면 그 마이너스로 싹 바뀌고 그래가지고 요거 잘 나온다고 했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3분의 9 여기 얼마니까? 6이니까 약분하면 2만 남고 정리하면 2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다음 몇 번? 4번 되겠네요. 자, 변수랑 상수를 잘 구분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2번 보자. 32번. 자, 쉬워 보이면서 뭔가 지저분하죠, 그렇죠? 좀 천천히 볼게. 자, 맨 앞에 있는 거는 그냥 12항까지 합의야, 그렇죠? 32번 12항까지 합의야,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 있는 게 뭐야? 2항부터 12항까지 합의네. 맞지? 그 다음에 그 3항부터 12항까지 합이야. 맞지? 그럼 우리는 걔를 보자. 재구성하는 게 낫네. 아까 한자가 풀어볼까? 11번 문제 풀 때랑 똑같죠? 그거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때려박아가지고 풀었어? 안 풀었어? 그래, 그걸 보고 딱 봤을 때 얘네를 좀 섞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천천히 걔를 분해해봤죠. 분하지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2번 봤더니 이렇게 되네. 자, 맨 처음에 있는 놈은 K가 1부터 N12까지 K제곱인데 뒤에 있는 놈이 2부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있는 놈이 3부터로 바뀌고 맨 마지막은 12까지니까 요 시그마는 총 몇 개? 12개네. 됐니? 자, 이거를 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귀찮단 말이지. 규칙을 찾는 수밖에 없어. 그럼 보자. 그냥 제곱은 내가 쌩 까고 1부터 이렇게 표현할게. 이거는 뭐부터 뭐까지? 1부터 12까지. 얘는 2부터 12까지. 얘는 1이 몇 개? 2는 3은 3개. N12는 12개. 됐니? 분해했더니 별게 아니네요. 아, 그러면 K 일단 1이 들어갔을 때 그 1의 제곱이잖아. 걔는 1의 제곱은 몇 개? 한 개. 2의 제곱은 몇 개? 두 개. 3의 제곱은 몇 개? 세 개. 끝났죠? 12의 제곱은 12개니까 어쨌든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K3승을 말하는 거지. 뭐부터? 1부터
시리까지. 그래서 얘를 분해해 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3승은 뭐야? 2분의 n 플러스 1에 완전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을 완전 제곱하면 되는 거지. 됐나? 6 곱하기 13의 완전 제곱은 너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직접 하시고 6.84 확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 33번 이거 해야 되나? 별표 붙은 걸 다 하고 싶은데 다 하기 시간이 좀 모자라고. 다 나가세요? 응? 다 나가는 거? 다는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나갈 수 있으면 다 나가는 거 있지. 33번 보자. 표현 하나만 배우고 가야 돼. 자, 33번에 누구 나와 있냐면 AN이라는 게 N- 이게 좀 잘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니까는 기억해봐. 10분의 N이라고 돼 있는 요놈하나 요거만 좀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만. 자, 1 대입해 봅시다. 어떻게 돼? 자, 근데 잘 봐. 이게 사실 우리한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가우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약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 가우스라는 놈은 안에 있는 숫자가 뭐면? 그래, 안에는 무슨 역할을 해? 버리죠, 이렇게. 됐니? 소수점을 버리잖아. 그러므로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값이 될 때마다 변화가 생겨? 정수가 될 때마다 변화가 생기죠.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나눠? 0보다 크냐 작냐로 나누죠? 네. 가우스가 나오면 어떻게 나눠? 정수냐 아니냐로 나누는 거야. 근데 정수가 적겠네. 졸라 많죠? 네. 10분의 n을 정수로 만드는 애가 몇 개야? 10, 20, 30, 40 졸라 많잖아. 그거에 따라 다 나누는 거야 가우스는.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값보다 더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근데 물론 이걸 나누면서 규칙을 우리 찾아야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10 들어갔을 때, 20 들어갔을 때, 30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으로 좀 보는 거야. 됐죠? 그럼 보자. 일단 1부터 얼마까지는? 1부터 9까지는 이게 딱 그냥 빵이네. 맞죠? 이게 됐나? 그래가지고 첫 번째 N이 1부터 9까지는 이게 빵이 되므로 그냥 얼마야? AN은 N이 되는 거죠. 됐니? 맞아? 자, 그 다음 1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게 얼마가 된다? 1이 되면서 N에서 10을 빼게 되네. 맞아? 그 다음에 1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또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11에서 또 11에서 뭘 빼게 돼? 10을 빼게 돼. 그러면 얘는 N 빼기 10이 되겠다. 맞죠? 그럼 어떻게 10부터 얼마까지? 19까지는 AN은 뭐 빼기 뭐? N 빼기 10이네. 됐어? 맞죠? 자, 그 다음에 20부터 29까지 봤더니 20 들어가면 2 되죠? N 빼기 얼마? 맞지? 이게 10 곱하잖아, 2에서. 그 다음은 30, 40, 50 이렇게 가겠네. 규칙 찾자. 자, n이 1의 자리면 1의 자리면 그냥 나와. 두 자리인데 앞에가 10이면 10을 빼. 두 자리인데 앞에가 20이면 20을 빼. 뭐죠 얘네? 아니 얘네 뭐야? 멍하게 있지 말고 규칙을 찾아 제발. 알겠어? 다시 1부터 9까지 멍하게 있지 말고 내가 결론 내려주기 기다리지 말고 너네가 생각하라고. 알겠나? 1부터 9까지 뭐라고? 그냥 나와. 그냥 규칙 찾고 있는 거야. 있는 게 아니라 10부터 19까지는 얼마 빼? 그게 뭐냐고. 그건 또 N이야. 20부터 29까지는 20을 빼. 30부터 39까지는 30을 빼는 거야. 이 숫자에서. 그게 뭐냐고 정체가.
자, 따집시다. 10에서 얼마 빼? 10. 그게 얼마야? 그 다음 숫자 뭐야? 모르겠으면 1부터 100까지 구해 그냥. 수열은 규칙을 찾으려는 어떤 그 노력, 목적 없으면 못해. 그리고 나 지금 너네한테 쉬운 등차수열의 합 같은 거 구하는 그딴 문제 때문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의미는 있는 책인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나열하면서 규칙을 못 찾으면 1부터 몇 번까지 하라고 했냐? 100까지 하라고 그랬죠? 규칙 못 찾으면 1부터 100까지 해야 돼. 수열의 장점 못 풀겠으면 노가다 할 수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수열 문제 틀렸다고 하지 마. 규칙 못 찾으면 1000번째까지 구하면 돼. 10000번째까지 구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물론 지금은 이과가 수능 수열을 안 배우지만 지금 너네 2학년까지는 수열이 이과에 나와. 그래가지고 이과 문제 중에 짱나는 거 있으면은 그냥 걔는 1부터 몇 학까지 싹 다 구해가지고 노가다에서 그거 하나만 맞추는 그런 애들도 많이 있었어. 못하는 애들은. 근데 너네는 이제 그렇지 않거든. 단 이번 시험이랑 또는 내년에 쭉 보는 모의고사랑 이런 데 나와. 그리고 미적분 원에도 나와. 그러니까 수열을 똑바로 확인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예 안 나올지 활용이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똑바로 해야 되고요. 수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규칙을 찾는 걸 해보는 거야. 등차나 등비같이 졸라 뻔한 규칙이 나와있는 수열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수열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규칙을 갖고 있나를 찾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걸 지금 할 때마다 기르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수열을 굉장히 단순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 아까 내가 지수는 그건 점수 주는 데잖아 라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몇번 하다보면 레벨이 만렙이 걔는 돼. 근데 이거는 만렙이 엄청 높아. 낼 수 있는 그 리미트 라인이 엄청 높다고 그런 지수나 이런 거에 비해. 알겠지? 왜? 규칙을 찾아주세요 라는 물음은 진짜 어려우면 막 이거 손도 못 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33 같은 게 규칙 찾기 조금은 까다로운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도장을 못 찍을지언정 이런 탐구하는 이런 능력을 못 기르면 이 단원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결국에. 그리고 그게 이번에 너네 기말고사의 핵심이고요. 알겠나? 수열 단원을 이기느냐 그냥 굴복하느냐 갖고 이번 등급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가 가르치려는 거에 집중 잘 해가지고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것만 이렇게 따라해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너네도 나랑 같이 이거 규칙을 찾으려고 호흡해야지. 예를 들어 쉬운 거 할 때 내가 아무 말 안 해. 저런 거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 규칙 찾고 있을 때는 잘 따라와야 돼. 알겠니? 다시 갈게. 이 이상한 식을 가지고 내가 몇 번을 해봤어. 근데 물론 나는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쉽지만 1부터 9까지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와. N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라고 해야 돼. 들어간 숫자가 그대로 나오네라고 그게 규칙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N이 나와요. N을 넣으면 N이 나와요. 너무 시적인 표현이고 집어넣은 숫자가 그대로 나와요가 지금 A에는 N이라는 뜻이야. 근데 10을 넘어가는 숫자부터는 얼마를 빼게 돼 있어? 그럼 10은 10이면 0이 나오고 11이면 1이 나오고 13이면 3이 나오고 15면 5가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됐나? 그 다음 밑에 있는 걸 또 봤더니 20이면 0이 나오고 21이면 1이 나오고 25면 5가 나와. 지금 이게 뭐가 나오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10의 자리를 뺀 1의 자리만 나오는 거잖아. 알겠어? 이게 뭐야? n의 1의 자리라는 뜻이야. 알겠나? 알겠어?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100까지 하고 규칙을 찾아도 괜찮아. 알겠어? 근데 사실은 이거 한 20 정도까지 가면 규칙을 찾는 게 정상이야. 알겠지?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나? 물론 많이 보고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돼. 그냥 이거 봤던 적은 있는데 아 외우진 않았어 걔가 외우지 말래서 이렇게 더하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해보면 돼. 그럼 하다 보면 아 맞아 그거였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열은 그런 것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말하는 건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1부터 100까지 싹 다 더하는 건 뭐만 더하면 돼? 1회 자리만 더하면 돼. 1부터 9까지 10번 더하는 거죠. 됐나? 오케이? 되죠? 1부터 10까지가 1부터 9잖아. 그리고 11부터 20까지가 또 1부터 9고. 그렇죠? 그러니까 1의 자리만 싹 다 넣으면 되는 게 지금 그 33번에 대한 얘기. 콜. 요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너네가 뭘 필요한다고? 가우스가 나오면 가우스 안이 뭐가 될 때에 따라서 나눠? 정수가 될 때에 대해서 나누라고. 그럼 지금 10이니까는 뭐 0도 있지만 수열이니까 10부터죠. 10, 20, 30일 때 나머지지.
맞나?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 나누는 거 일단 중요해. 그리고 나눠보는 와중에 규칙을 찾는 게 이제 너네 몫이야.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려고 해야 되고요. 34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건 직접 좀 해보고 그 다음에 35 갑시다. 35번 봐봐. 자, 그 수열을 더 하라 그러죠, 그쵸? 맞니? 등차 아니지. 등비 아니죠. 그러므로 대충 공식으로 비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있는 수열에 뭘 찾아야만 해? 규칙을 찾아야만 해. 자, 거기 있는 항수가 일단 내가 볼 땐 99개 같고요. 99개의 항들의 공통점 얘기해 볼까? 아주 기초적인 초딩스러운 발상에서 시작해야 돼. 그 99개의 항들의 공통점 얘기해봐. 분자가. 뭐라고? 분자가 1이네. 그쵸? 어쨌든 99개 모두 분수네. 됐나? 자, 근데 분자가 얼마죠? 1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공통점은 뭐 분의 1인 거야. 됐나? 자, 문제는 분모죠. 첫째 항은 뭐야? 둘째 항은? 셋째 항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섯 번째 항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돼? 1부터 5까지의 항. 자, 마지막은 뭐라고 쓰면 돼? 그래서 그 놈들의 규칙을 우리가 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AN이라고 일반항을 찾아보세요. 분수인 거 확실하지? 자, 분자에 얼마 들어가? 무조건 1이야. 그리고 분모에 누가 들어가신다고?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의 뭐? 합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써놓고 봤더니 이거 우리가 아는 거네. 1부터 N까지 넣으면 얼마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네. 됐어? 됐나?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역수니까 N에 N 플러스 1에 2라고 써주면 되죠. 됐나?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느낄 거야. 이거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항부터 99항까지를 더하라고 한 거야. 됐어? 그럼 실제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이렇게 생긴 수열에 시그마 붙이고 N이 1부터 99까지. 쌤 왜 갑자기 N이 M 내 맘이야? 알겠죠? K도 되고 N도 되고 너네 편한 대로 하면 되네. 근데 여기에 N을 쓸 때는 N이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K를 쓰는 거고요. 자, 그래야지 요거를 더하래. 근데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므로 저거는 절대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닌 거야. 됐어? 그러면 너네가 나왔을 때 잘 봐. 여기를 1부터 99까지를 더한 거를 계산하려고 하니까는 계산이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들은 규칙적일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거 딱 보니까 뭐야? 부분분수하는 거죠. 부분분수는 두 개씩 지워지는 요런 놈이지.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분분수해가지고 지워지는 거랑 유리화하면 두 개씩 지워지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와. 왜냐면 이거를 99개를 더하면 쭉 더할 때 규칙이 있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배운 등차나 등비인데 그게 규칙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소거되는 형태로 나올 확률이 크지. 그러니까 부분분수가 잘 나오니까 앞으로 요즘 잘 기억해놔. 알겠지? 그리고 분모에 이렇게 곱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앞으로는 자다가 푹 쳐도 부분분수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부분분수 할게요. 오랜만에. 자, 부분분수는 뭐냐면 이거 그리고 제발 AB분의 1이라는 거를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외우지 마. 알겠지? 걔네는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돼? 통분되기 전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는. 오케이? 그래서 얘가 통분되기 전에는 뭐분의 뭐가 뭐분의 뭐 있어? N분의 얼마고 얘는 N 플러스 1분의 얼마일 거란 말이야. 근데 분자에 있는 게 N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당연히 N 생겨, 안 생겨? 아니, 여기 있는 거에 N이 생겨, 안 생겨? 곱해서 올라가면. 생겨. 여기도 생겨, 안 생겨? 생겨. 근데 걔네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빼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 개수가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이라는 건 둘이 같다는 뜻이고 꼭 1이진 않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통분해봐. 그럼 n은 n 플러스 1이죠? 여기 올라가면 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n이니까 빼면 누구 남아? 근데 저기 얼마 있어? 아, 그럼 2를 내가 다시 해줘야겠네. 됐어? 이게 부분분수죠.
그러니까는 원리를 갖다가 좀 기억을 하고 공식으로 하려고 하면 1초, 2초, 3초 늦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를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해야 해. 어쨌든 봐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앞으로 부분 분수를 많이 경험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누구랑 누가 속어대? 더하기와 빼기가 서로 속어대. 됐어? 그래서 너네는 이해. 자, 첫째 항 대입했더니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항 대입했더니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세 번째 항 대입했더니 3분의 1 빼기 4분의 1. 땡땡땡. 맨 마지막 항은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지워지네. 그래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게 남네. 라고 제발 하지 마. 부분분수 틀리는 비결이야, 이거. 알겠어? 부분분수 할 때 요건 잘 기억해줘. 소거할 때는 항상 자 플러스 붙은 놈이 한 집단이야. 마이너스 붙은 놈들이 한 집단이야. 그들이 소거되겠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게 살아남는 게 일반적인데 두 개 두 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세 개 세 개 살아남을 수도 있어. 그래서 확인을 제대로 해줘야 돼. 몇 번 지우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 쉬운 거는 그래도 되는데 일반적인 논리를 가르치자면 더하기 먼저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럼 2 일단 있다고 치고 자 더하기는 맨 앞에 뭐부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야? 99분의 1까지죠. 그렇죠? 됐나? 에서 마이너스 얘는 뭐부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땡땡땡 맨 마지막에 99분의 1 있고 그 뒤에 100분의 1 있지. 됐나? 자 그랬을 때 잘 봐. 이들과 이들은 닮아있어 안 닮아있어? 닮아있어. 첫 번째 항수 같다 다르다? 당연히 같다. 알겠니? 왜? 1을 여기 둘 다 대입하고 2도 여기 둘 다 대입하고 99도 둘 다 대입하는데 이게 누가 더 하나 더 많으면 돼? 안 돼? 그러므로 항수는 같아 일단.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부터 뭐까지 있니? 얘는 뭐부터 뭐까지 있어? 아 그러면 1부터 99까지 있는 놈을 한 칸 뒤로 이렇게 민 거네. 맞지? 그러므로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서로 만나? 2부터 99까지는 서로 만나고 여기는 뒤로 밀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요 놈은 안 지워질 거고요. 여기도 맨 앞에 있는 요 놈은 안 지워지겠지. 말하고 싶은 건 전체에서 전체를 빼야지 하나하나를 빼면서 규칙을 찾다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얘랑 네 번째랑 지워지고 또 얘랑 또 여섯 번째랑 지워지고 이런 애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 써놓고 지우면 헷갈리는 문제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전체를 빼는 요 논리는 기억해. 이건 부분분수 아니고 루트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가 이게 소거되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전체 뭐에서 전체 뭐가 없어지는지를 꼭 따져. 그럼 안 틀려. 이게 귀찮으니까 대충하다 보통 틀리고 그래요. 자 어쨌든 요 놈이 지금 35번이었고 그래가지고 1에서 100분의 1 빼면 어떻게 돼? 100분의 99죠? 거기다가 2 곱해주면 50분의 99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36번 똑같은 부분분수고요. 그 다음에 37이랑 39랑 똑같으니까 39를 내가 풀어줄게. 38 봐봐. 요거 등차인데 일반항이 보니까 분모에 몇 개 있어? 3개 곱해져 있죠. 일단 요거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자, n번째 항은 분수인데 분자는 무조건 1이지. 됐나? 그리고 분모는 숫자를 무조건 3개 곱하고 있죠. 근데 맨 앞에 숫자가 한 번호랑 항상 같지. 그리고 그 뒤에 거는 하나씩 크죠. 그러므로 일반항은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1이네. 됐나? 자, 3개짜리 그거 부분 분수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합시다. 안 한 거 같기도 해서. 자 우리는 몇 개짜리 부분분수만 배웠어? 2개짜리. 2개짜리. 그러므로 n분의 1은 밖으로 뺍니다. 오케이? n분의 1 밖으로 이렇게 뺀 거야. 이렇게. 되잖아. 상관없지? 그리고 안에 있는 거 합니다. n분의 1 밖에 그대로 있으시고 이거 통분하기 전에 모양으로 돌아간댔죠?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자 근데 봤는데 통분하면 여기 n 플러스 2고 여기 n 플러스 1이니까 빼면 1이니까 되지? 그러면 된 거야. 그 다음에 n분의 1 뭐하면 돼? 집어넣으면 돼.
다시 집어넣으면 n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됐나? 그리고 뭐 하면 돼? 또 하면 돼. 그럼 얘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되지? 됐나? 자, 근데 요 놈이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위에 2가 생겨. 맞지? 네. n 플러스 2고 n이니까 빼면 2 되잖아. 근데 여기 2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됐나?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n분의 1 플러스 2n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돼. 됐어? 되나? 자, 근데 봐봐. 항이 아까는 두 개였어. 근데 지금 네 개니까 좀 짜증나죠? 맞지? 근데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왜? 얘네 둘이 규칙이 있고요. 얘네 둘이 규칙이 있을 거거든. 맞지? 그럼 얘네 둘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맨 앞에 하나 남고 맨 뒤에 하나 남고. 얘 같은 경우는 잘 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n인데 2 대입하면 그 다음에 플러스 2 붙지. 그 다음은 플러스 4 붙죠. 그러므로 얘랑 얘랑 두 개 차이 납니다. 그냥 풀자. 아, 세 개짜리 또 나빴으니까 그냥 하나 해야겠다. 수열이 있잖아. 양이 사실은 이렇게 문제집 하나 같은 걸로 때우기는 너무 방대해서 참 나도 이게 걸으면서 가고 싶은데 다 중요하고 진짜 속도가 마음대로 안 나네. 나온 김에 그냥 하나 풀게.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세 개짜리 부분 분수가 나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나 밖으로 꺼내놓고 안에 있는 두 개만 한 다음에 그 꺼내놨다고 집어넣어서 한 번 더 하면 돼. 그럼 실제로는 부분 분수를 세 번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n분의 1이랑 이거 2n분의 2지. 그럼 얘네들이 합칠 수 있죠, 원래. 근데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왜냐면은 이렇게 얘네 둘이 소거하고 얘네 둘이 소거를 해야지 그 뭐야 얘네끼리 합쳐버리면 이게 꼬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므로 이거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따라하면 돼. 자, 그러면은 몇 항부터 몇 항까지야? 1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 내가 합이 뭐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구할 수 있게 되겠지. 38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쓸게. 내가 구한 a, n이 지금 뭐냐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팁인데 숫자 작은 게 앞에 있는 게 편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게 안 헷갈린다.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잘 봐. 2n이 작어, 2n 플러스 4가 작어. 그래서 2n을 앞에 쓰는 게 편해. 근데 앞에 있는 게 플러스인 게 낫지.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마이너스 2n분의 1 빼기 2n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됐나? 자, 그럼 얘를 지금 1항부터 몇 항까지 더하래? n항까지 더하라고 있으니까 정리합시다. 얘 보자. 얘는 어떻게 돼? 이거 먼저 할게요. 좀 전에 한 거지만 자, 맨 첫 항이 1 더하기 1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이 n분의 1이 되죠? 요 앞에 놈은. 맞지? 그 다음 여기서 뭘 빼게 돼?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땡땡땡 n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은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요 두 번째지. 그리고 이거 좀 전에 한 거죠. 여기에 맨 앞에 하나 남고 여기에 맨 뒤에 하나 남는 거 했지. 그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지금. 저 앞에 건 한 거니까 빨리 끝냈고요. 두 번째. 자,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을게. 자, 그리고 자, 앞에 놈이 뭐야? en 뭐라고 읽어야 돼? en이 뭐야? en 짝수, 그쵸? 짝수야. 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4분의 1, 땡땡땡, en분의 1 이렇게 되고 당연히 n개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자, 맨 앞에 있는 놈이 누구야? 1 대입하면 얼마? 6분의 1, 8분의 1, 땡땡땡. 얘보다 4 크니까, 그쵸? 그럼 저 뒤에 2n분의 1도 있고요. 2n 플러스 2분의 1도 있고요. 2n 플러스 4분의 1도 있는 거야. 됐어?
이랬나? 그럼 봤더니 절반 얘는 몇 칸 움직인 거야? 두 칸 움직인 거죠.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요 두 녀석이 살고 여기에는 맨 뒤에 두 녀석이 사는 거야. 이해됐니? 전체에서 전체를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좀 헷갈립니다. 그럼 정리를 하시면 맨 앞에 1-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에 요거 마이너스 2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4분의 1. 한 게 얼마래? 105분의 26. 최악이지.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정리하면 4분의 1이죠? 여기로 넘기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계산하시고. 자, 얘가 2의 n 플러스 1이니까 얘랑 사실은 그 부모가 똑같은 애야.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이 통분하시고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샥샥 곱하면 2차 방정식 나오겠지. 그럼 그 2차 방정식에서 n이 자연수니까 뭐 음수 나오면 빼면 되죠. 또는 분수 나오면 걔는 빼면 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답이 있겠죠. 아니면 양변에 이거 둘 다 싹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3차가 아니라 이 둘이 똑같으니까 2차식으로 된다 라는 거 계산은 생략합시다. 그럼 하면 답은 3번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39번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끝냅시다. 아, 한 주가 빨리 가는구나. 자, 39번 봤더니 올해 첫째 양이 얼마다? 2. 그리고 공차가 얼마다? 10. 그럼 그 AN 빨리 구하자. 몇 N? 10N.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요게 그 문제 나온 AN이네요. 됐나? 자, 그거에 대해서 나와보고 지금 그거 풀라 그랬지? 근데 그거를 딱 하면 일단 43개인 거 보이니? 1, 2, 2, 3, 3, 4 이렇게 가니까 앞에 있는 게 한 번호잖아. 맞죠? 그럼 일단 이거 그 분수끼리 쭉 더하기 힘드니까 유리화를 해야겠지. 근데 유리화를 해보면 A1-A2가 되면서 1번 항에서 2번 항을 빼면 공차에 마이너스 붙은 게 나오죠. 무조건. 됐니? 그럼 걔네는 분모가 싹 다 마이너스 10으로 바뀌면서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해됐나? 그럼 요거는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맨 앞에 마이너스 10분의 1을 이렇게 뺄 거고요. 루트 A1 빼기 루트 A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부터 해가지고 땡땡땡 루트 A43 마이너스 루트 A44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묶어서 생각하는 거야. 자, 플러스 봤더니 뭐부터 뭐까지 있어? 1에서 43까지 있어. 그 다음 마이너스 봤더니 어디서 어디까지 있어? 2에서 44까지 있어. 그러면 얘를 한 칸 민 게 얘죠? 네. 플러스는 누가 남고? 얘가 남고, 마이너스는 맨 뒤에 있는 얘가 남으시겠네? 됐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에 첫째 양이 얼마고? 2니까 루트 2고요. 그 다음 빼기 44 하면 여기 대입해야겠지? 그럼 440에서 8 빼니까 432 루트 432겠죠. 됐나? 요거만 정리해가지고 답으로 쓰면 그 중에 하나 있나봐. 됐니? 답 모양은 됐고요. 와가지고 간다. 고생들 했고 숙제는 42번까지 하면 된다. 알겠나?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월요일날 그 숙제 잘들 해오고 그리고 정신모장 간단하게 해서 월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끝.